그림을 색칠해주세요. 태극기, 전통 문양 등을 색칠해서 꾸며보세요. 태극기를 종이컵에 붙여주세요. 종이컵을 꾸며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색연필로 그림도 그려주세요. 끈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손뿡이를 묶어주세요. 젓가락 끝에 뿅뿅이가 달린 끈을 묶어주세요. 종이테이프로 나무젓가락을 꾸며주세요.
것 부족하네요. 좀 더 채워줄게요. 나무젓가락을 붙여주세요.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성공하셨나요? 집중! 성공! 종이컵 죽방울놀이 만들기 완성! 세계 여러 나라 전통의상 도안이에요. 도안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원하는 그림 3개를 선택해주세요. 그림을 색칠해주세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에요. 인도의 전통의상 사리예요. 천을 허리에 감아맨 다음 어깨에 걸쳐 밑으로 내려입는데요. 네덜란드에는 특정한 이름을 가진 전통의복은 없지만 지역별로 전통의복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래요. 그림을 잘라주세요. 종이컵에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그림을 대고 네모칸을 그려주세요. 칼로 종이컵을 잘라주세요. 사진을 종이컵에 붙여주세요. 그림을 종이컵에 붙여주세요.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그림을 또 붙여주세요. 할로!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종이컵 인형 만들기 완성! 종이컵을 병아리로 변신시켜 줄 거예요. 종이컵에 눈알을 붙여주세요. 병아리의 입을 만들어주세요. 풀로 붙여주세요. 종이를 잘라서 병아리의 배를 만들어주세요. 조금 크네요. 딱 좋네요. 풀로 붙여주세요. 병아리의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종이를 반으로 접은 뒤 날개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귀여운 병아리 날개예요. 날개의 끝부분을 조금만 접어주세요. 날개를 병아리 몸에 붙여주세요.
종이컵을 겹쳐주세요. 종이컵을 잘라주세요. 고무줄을 끼고 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 반대쪽 부분도 똑같이 해주세요. 나르는 병아리 완성! 하나, 둘, 오! 종이컵에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린 그림을 색칠해주세요. 검은색 선에 맞춰 색종이를 잘라주세요. 풀로 붙여주세요. 정을 꽂아주세요. 종이컵에 꽂아주세요. 다치지 않도록 앞정에 지우개를 꽂아주세요. 뱅글뱅글 종이컵 풍차 완성!